박서준이 진짜 입었던 준지라는 브랜드에서 사용한 시보이랑 동일한 시보리예요. 제일 중요한 박세러의 핏을 원하시는 요거예요. 얘는 정말 그냥 청바지에 그냥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김부장입니다. 드디어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박서준 핏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핏으로 찾아볼게요. 제가 박세러의 핏을 MA1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을 찍을 때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던 그 제품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어제 바로 샘플. 어제 샘플이 나왔죠. 촬영 샘플이 어제 나왔습니다. 따끈따끈. 아 뜨거. 아직 뭐 리뷰도 없고 촬영샷도 없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찍으러 네. 왔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바뀐 거는 핏이 바뀌었습니다. 딱 봐도 좀 리치랑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게 뭔가 더 이렇게 동그래. 그렇죠. 볼륨감? 이런 게 약간 느껴지는 쉐입이 있는 것 같고 더 드롭되게 어깨선을 기존에 있는 리치보다는 10cm 이상 내렸고요. 오버핏이면 어깨가 좀 많이 드럽잖아요. 그 느낌 있고 밑단을 이전에 있는 리치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레이어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일반적인 항공 점퍼가 이렇게 되는 핏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잡아주는 게 싫어서 이전에 만든 리치를 만들었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에를 썼죠. 다 내리면은 일반적인 항공 점퍼 핏이 나옵니다. 딱 밑에를 잡아주는 일반적인 항공 점퍼 핏이 나오는데 초에를 열어주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박세러의 핏을 원하시는 이거예요. 투웨이 지퍼를 사용해서 네, 박세러의 요런 핏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네. 좀 바뀐 게 이제 지퍼 진짜 비싸요. 지퍼가 그래서 투웨이였으면 네. 좋다 네. 이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도 사실 좋은 거 알아요. 이제 투웨이가 비싸요. 알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지퍼에 올인하려고 이 지퍼를 뺐습니다. 여기에 뭐 크게 활용감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에 뭐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지퍼를 빼고 그 가격을 다해서 여기다 올인을 했죠. 고민을 했거든요. 지퍼만 뺄까 하다가 웨빙 테이프를 든 이유가 이전에 항공점퍼가 이런 데 이제 웨빙 테이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여기 두께감 있는 웨빙 테이프 사용해서 포인트를 좀 줬죠. 옆에 항공점퍼 원래 막 이렇게 키키키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되게 좀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았었는데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아예 없애버리기에는 또 항공점퍼가 느낌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웨빙 테이프를 사용해줬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이제 노블 샤이니 니켈 지퍼라고 이전이랑 동일한 파로 제작하는 파로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부드럽습니다. 올리고 내리기가 사실 YKK보다 비싸요. 내가 YKK보다 그러면 진짜 비싼 건데? YKK는 이제 브랜드 명이잖아요. 네. 노블은 이제 지퍼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YKK 내에도 노블 YKK 지퍼가 있대요. 네네네. 그건 유독 더 비싼 그리고 같은데. 저희가 정말 좋은 건 알지만은 현 시국에 가급적이면 국내 제품 좀 쓰려고 그쵸. 하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 모든 제품을 다 YKK로 제작을 하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형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일본 제품 쓰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없잖아 있고 약간의 퀄리티 차이가 있으되 그래도 국산 제품 더 사용하고 싶었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야. 네, 국산 제품도 워낙 좋은 게 많아져서 이제 여기가 다 코팅이 돼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기가 아주 쉽게 어린은 영 유아도 정말 그런 거 치고 약간 뭐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아니야 자세가 안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되게 광나는 걸 하신 거예요? 예, 샤이니를 일부러 쓴 거예요. 왜냐면은 코팅이 되면서 포인트도 줄 수가 있고 사실 검은색을 쓸까도 고민을 했는데 또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또 이걸로는 포인트를 주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달라진 점이 요거? 포켓이죠. 네. 이게 이전에 있는 게 이제 덮개가 있는 포켓이고 덮개 같은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덮개를 이제 안으로 좀 편하게 넣으라고 안에 있는 이온스 내용을 빼고 이제 되게 얇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호불호를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아예 덮개 자체를 제외를 했고요. 주머니 뚜껑이 있는 거가 예쁘긴 한데 저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그쵸. 주머니가 있어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죠. 뚜껑을 집어넣죠. 그래서 네. 이전에 있는 리치도 뚜껑을 좀 집어넣었을 때 좀 이질감이 없게 최대한 얇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안 이쁘다는 리뷰가 좀 있더라고요. 원래 이것도 뚜껑이 있던 부분인데 그 리뷰 있어서 아예 그냥 제어해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시보리가 그때 시보리. 되게 막 그때 리치도 진짜 돈 들이고 신박해 진짜 처음 봐 이런 거. 이거는 박서준이 진짜 입었던 겐지라는 준지라는 겐지라는 겐지가 나는 준지 준지라는 브랜드에서 사용한 시보리랑 동일한 시보리예요. 찾아내가지고 대부분 옷을 만드는 거래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거 같은 게 이제 핫지우리 시보리라고 해가지고 핫지우리가 이제 팔자로 흔들다 이러로 하면 약간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조직감이 달라요. 편집 기법이 두 개가 달라서 그러니까 반반 달라요 지금. 팔자처럼 이렇게
계속 계십니다. 아, 요렇게? 네, 정식 명칭은 잘, 부장님 사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부리 사장님도. 사실 그런 학교나 약간 이런 데서 배운 정식 명칭을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모르세요, 사실. 삼봉 스티치 쳐주세요 이러면 네. 뭐? 가이로빠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딱 뭐. 봐도 지금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세 군데 다 동일한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원단은 같아요? 네, 원단은 동일한 원단, 국내 원단을 사용했고요. 아. 원단이랑 뭐 부자재도 다 국내에 다니고 한국에서 제작을 하는. 판매 가격은 나왔나요? 또 그렇게 리치처럼 살수록 고민하게 만드는 마진이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리치가 완전 정말 거의 노마진으로 분량 하나만 나오면 위태로워지는? 네, 근데 야이도 사실 그거에 워낙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하하, 주작가도 더 부자재나 이런 게 더 비싼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야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중리담회죠. 아, 많이 팔아야 마진이 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위치는 아무래도 너무 똑 떨어지다 보니까는 남자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베이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죠. 여자분들이 입기에는 너무 스타일링에 한계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얘는 정말 그냥 청바지에 그냥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더 좋네. 드롭 숄더에서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어깨 깡패가 되는. 그렇죠. 내 어깨가 여기까지 이렇게 네. 내 몸이 이렇게 오각형이 되는.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네. 어깨가 네. 이만큼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옷 그냥 펼쳐놨을 때 여기에 각이 있으면 입었을 때도 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져야지 이런 핏이 나오는 건데 어떤 옷을 보면 T자로 되는 옷이 있죠. 이렇게 딱 그냥 펼쳤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그쵸. 돼요. 드롭 숄더는 네. 안 돼요. 이렇게 드롭 숄더를 막을 때 이런 식으로 라운딩으로 아예 복권을 따는 데가 있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 입었을 땐 예쁜데 그러면 팔 뛰기가 어려워. 이렇게 옷이 딸려 올라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이상적으로 잘 네. 내신 것 같아요. 오, 안감은 오렌지색을 썼죠. 항공 점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데이 네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뒤집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지. 그 블랙버스도 이 색이 동일한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렌지색 리치에 비해서 뭔가 더 폭신한 느낌인데 네. 좀 더 많이 넣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똑같이 이 옷인데 네. 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로 쭉 떨어지는 핏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안에 있는 솜이 빤빤하게 네, 쭉쭉쭉 펼쳤단 말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를 조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래서 아 요런 또, 데서 네. 볼륨이 그죠. 생기니까 요런 데서 이제 볼륨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감이 좀 생겼죠. 이렇게 만지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화장솜 두 개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더 풍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리치랑 안감도 같은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리치가 있으신 분도 이거 사도 될 것 같아요. 핏이 완전 달라서 거의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오리지널한 그 디자인 그쵸. 느낌에 더 맞게 사실 MA1 자켓은 시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반에 제멋은 좀 제멋답게 네, 저희는 워낙 오버핏을 좋아해서 굉장히 옷 자체를 되게 노블하고 편안하게 만들었죠. 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고 스타일링 하는 거 복잡한 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멋이 이제 표방하는 데일리룩, 뭐 남친룩, 우리 리치는 부장님 취향으로 만들었는데 맞아요. 기준이 박세로이가 되다 보니까 그죠. 제 머릿속에는 박세로이가 없었거든요. 아, 예. 그때는 없던 네. 처음에 리치가 나왔을 때 말씀하셨던 박세로이처럼 입을 수 있느냐. 박세로이가 된다! 이제 얼굴이랑 키만 준비하시면 된다. 그죠. 옷은 준비됐어요. 얼굴이랑 키만 준비하시면 박세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조이서를 찾으면 된다. 조이서보다 저는 오수어. 오수어가 짱이죠. 나도 왜? 그럼 다들 기존에 있는 리치보다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죠. 리뷰나 이런 거에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서 나오고 일주일 정도에 바로 패턴이나 제작이 들어가서 네. 계속 리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도 있었고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제작한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했다기보다는 고객님들이 약간 디자인했다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진짜 고객님들이 만든 거죠. 여러분 잘 되면 제가 뭐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벤트 영상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정말 긁어서 몇 장을 미리 빼놓고 네. 아마 우리 막내 균이가 아 네 맞아요. 내 맘대로 리뷰해 우리 막내 균이가 아마 이벤트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체경껏도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우라고 노블 2A 에메어 자켓 설명드렸고요.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 이게 조금 더 네, 그렇죠. 위치는 조금 더 데일리한 남자들 기준에서 그렇죠. 좀 더 데일리한 느낌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지명이야.
요즘에도 모른다고요.